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비전에 관한 메시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게도니아의 비전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이 속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한번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 팀들에게 성령님이 아시아를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 기억나시죠? 그럴 때 이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기에 이들은 떠나라 하니까 마게도니아 비전을 보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터키 지역, 나머지 지역의 북쪽 지역,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로 가서 터키의 북쪽 지방을 복음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신 줄 알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귀환하려고 이분들의 계획은 그랬어요. 왜 그런 계획을 가졌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순종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이 아시아까지 왔던 거예요. 예컨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해라 라는 말씀이 땅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나 그 팀들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땅끝은 터키 지방을 땅끝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 그 유명한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시아까지 왔다가 이제는 아시아를 떠나라 할 때 바울이나 그 팀들은 생각이 우리가 이제 나머지 북쪽 터키 지방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최소한 남쪽과 중부 지방과 북쪽은 끝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땅끝을 점령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 바로 위에 무시아로 올라간 거예요. 무시아 지방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무시아 지방에서 거기에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있다가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도착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준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는 성령님이 그에게 이 땅끝이라는 개념을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에 가졌던 그 땅끝 개념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면서 바울에게 성령님이, 바울아, 땅끝이 네가 말하는 터키 지방만이 아니다. 이제 대륙을 건너가라.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방과 그리스 반도와 그 밑에 아가야 지방까지 최소한 여기까지가 땅끝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 자기 팀들과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는 이 환상을 본 후에 내가 깨닫기는 땅끝이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아가야가 땅끝 같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모든 팀들이
하나같이 맞습니다. 우리 순종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즉시 떠났다 그랬어요. 즉시, 그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 있어요. 확신했다 하는 거하고 즉시 떠났다. 성령님이 이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이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땅 끝에 대한 생각을. 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시면서 처음으로 우리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분이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라는 제3자적인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가라는 표현을 했어요. 16장 11절, 12절, 16절 다 우리가, 우리가. 예. 그 전에는 16장 6절에는 그들이, 그들이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 하나가요. 왜 드로아에서 회의를 할 때 이 누가가 우리가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아하, 누가가 요때 이 팀 멤버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보면요. 요 지금 요 회의할 때, 다시 말하면 비전을 볼 때 드로아에서 누가가 이 팀 멤버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우리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 누가가 언제 이 팀 멤버가 됐느냐? 2차 여행 시작할 때다. 안디옥에서.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 그 문제는 왜 그러면 그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이 이제 의문이에요. 그 전에. 또는 한 가지 또 우리는 아니다. 아시아에 있었을 때 누가가 이 팀에 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 이분들 미팅에서 결정 사항이 뭐였어요? 이 지금 드로아에서의 미팅에서. 예, 그러면 첫 번째 땅끝 개념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땅끝 개념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냐? 마게도니아, 그리스, 아가야까지. 그리고는 이분들이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즉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2차 여행 때거든요. 이분들이. 2차 선교 여행 때 선교 영토가 이 환상 때문에 넓혀진 거예요. 유럽으로. 유럽도 지금 요 마게도니아, 그리스, 아가야까지 선교 영토가 넓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즉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라는 조그만 섬으로 가가지고 그 섬에서 계속해서 네아폴리스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제 누가가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첫 유럽 대륙에 도착하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건 상당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라 하는가? 마게도니아 환상은.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역사적 사건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 팀들이 이제는 이 땅끝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로서 유럽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 그런데 아시아 사람들로서
자문화 중심의 아시아 문화 중심의 고정관념을 가졌던 분들이 우리는 유럽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는 그 고정관념을 깨버려라. 이제는 새로운 문화권인 유럽 문화권으로 들어가라. 그러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고는 이제는 환상을 보고 즉시 유럽으로 들어간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는 유럽 문화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 훈련을 하는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럽 땅을 밟고는 현장 적응 훈련을 하는 계기가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비전으로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유럽인들의 사상에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영향권을 받아왔어요. 간접, 직접으로. 다시 말하면 아시아 사람들이지만 바울도 히랍 문화 공부를 했고 히랍 철학을 공부했고 또 히랍 어도 공부했고 히랍 종교가 뭔지도 알고 히랍 신화가 뭔지도 아는 분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목격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히랍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목격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제 바울과 그 팀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히랍 문화권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일을 시킬 터인데 이분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우선 경험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히랍 문화권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향해가지고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권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문화를 전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의 복음을 이 히랍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게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직접 이제 가서 이제 경험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이 trial and error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시행착오에. 예. 그러니까 우리도 다 시행착오를 우리가 해야 돼요. 예. 그래야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전할 때 선교의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교학에서 항상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접근 방법은 뭐냐면 토속화 방법이라고 그래요. 토속화 방법. 이 토속화 방법이란 건 뭐냐면 예컨대 우리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 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선교로 나가가지고 한국식으로 한국 문화를 그냥 저쪽에다가 내가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너희들 예수 믿어라. 다시 말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찬송도 우리나라 찬송 부르고 기도도 우리식으로 하고 예배도 우리 한국식으로 하고 교회를 만들 때도 꼭 한국 스타일로 만들고 한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과거 한 200년 동안 서양 선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위 사상이 무슨 사상이었냐면 식민지 사상이라고 그래요. 식민지 사상이란 건 뭐냐면
우리 문화가 너희 문화보다 우수하다라는 사상이 식민지 사상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 스타일로 우리 문화대로 그대로 하면은 너희들에게는 큰 복이 된단다라고 하는 사상이 자문화 우월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200년 동안 서양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을 우리 전문가들이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과거 10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서양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잔재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자, 이런 것의 식민지적 토속화 선교 방법을 내가 볼 때는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성서에서 쭉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상당히 그 유대적 선교 방법을 쓰지 않고 헬라 문화권 속에 들어가가지고 헬라 문화와 잘 융합하는 그러한 선교 방법을 썼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전된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토속화라 그러지 않고 상황화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상황화. 이 상황화라는 말은 뭐냐면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인정해주고 아무리 사탄 문화지만 그 문화를 존경해주고 그 문화를 수용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그 문화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기독교 문화의 복음에 이 복음을 어떻게 복음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게 하면서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택하는 것이 상황화에 그래야지만 복음이 그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고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화시키면은. 그런데 토속화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변질되버려요. 우리나라도 예컨대 70년대 토속화 작업이 일어나면서 소위 이 민중신학이 나오고 또는 이 진보 쪽 사람들이 이 토속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소위 교회 안에서 꽹과리 두드리는 사람들도 나오고 서양 음악 필요 없다 우리식 문화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이 꽹과리 두드리고 또 뭐 다른 그 불교와 유교의 문화와 섞인 것들을 우리 예배에 도입을 해보니까 이미 우리는 이 서양 것에 많이 익숙해진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문화예요. 그 문화 속에 토속 문화를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잘 안 됐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많이 사그러들었죠. 예. 이만큼 우리는 문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울이 이제는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가지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요 상황화 시키는 요 연습을 시켰어요. 바울에게. 그 바울이, 바울 팀들이 요 복음을 상황화하는 일에 상당히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분들이 그런 사람들로서 이미 훈련시켜졌어요. 히랍 문화에 아주 적응하도록 히랍 언어도 할 줄 알고 히랍 신비, 철학도 다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히랍 문화에 들어가서 상황화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팀들이 그리 건너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제가 연장하겠지만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카 교회를 개척하시고 아데네 교회를 개척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면서 이 상황화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교회 개척하면서 성서를 가르쳤어요. 그러시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아하, 여기까지가 땅끝이구나 생각을 하고는 이분들이 다시 2차 여행을 끝냈어요. 2차 여행을 끝내면서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성령님이 이분에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바울아, 땅끝이 네가 지금 다녀온 그 히랍 문화권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또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항상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 주세요. 한꺼번에 안 하세요. 그 유명한 바울에게도.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 있으면서 뭘 받았냐면, 아하, 땅끝이 저 이태리 쪽도 땅끝이겠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어렴풋이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3차 여행을 떠난 거예요. 3차 여행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2차 여행 때 개척한 교회죠. 에베소에 도착해서 3차 여행은 53년에서 57년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이분이 아하, 요 상황화 선교를 하려면 지도자를 훈련시키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신학교를 개설한 거예요. 두라노 소원이죠. 53년부터 55년까지 2년 동안 두라노 소원을 최초 성경학교죠. 거기에서 이분이 약 한 100여 명의 제자들을,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아시아 사람들이죠, 제자들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중에 한 30여 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분이 로마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각의 변화예요. 아, 이분이 이미 땅끝이 로마구나. 이분은 로마 제국까지 보지 않고 로마라는 그 유명한 도시, 그 도시가 땅끝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자기 제자들 한 30여 명을 그쪽에 파송했어요. 졸업생들을. 그 명단이 로마서 어디에 나와요? 16장에 나와요. 그 명단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생각이 땅끝이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땅끝이 지금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이렇게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세요. 예. 한꺼번에 안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파송을 시켜놓고는 에베소에서 파송시켰죠. 파송시키고는 이분이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고린도로. 지금 3차 여행입니다. 고린도로 내려와가지고 성령님이 이분에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하도록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집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57년이죠. 이분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땅끝의 개념을 또 새롭게 넓혀주는 거예요. 어떻게 넓혀주냐면 땅끝이 이 지중해 이원 남유럽 저 스페인까지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4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할 때 57절에 새로운 땅끝 그 개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전 유럽이 아니고 남유럽 지중해 연안 국가들 저 스페인까지가 땅끝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자기도 놀래가지고 금먼데까지 어떻게 내가 가지? 그러면서 성령님이 너는 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분이 지금 로마서 15장 24절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땅끝이다 라고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안디옥에 있었을 때 처음부터 땅끝이 스페인이다 그랬으면 지레 겁나가지고 아마 이분이 상당히 왕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 예, 그때는 비행기도 없을 때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히 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칠 때 그런 게 현장을 통해서 이 특징이 있어요. 현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그릇 사이즈를 조금씩 넓히게 하시면서 이 사이즈에 맞도록 해주신 다음에 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피조물들,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실 때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다루세요. 첫째, 어떻게 다루시냐? 첫 번째, 이 만유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만유를 다스리는 엄청난 크신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바울이나 그 팀들이나 또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점을 아세요. 인간의 한계점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째 뭐냐면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우리의 한계점을 배려하시면서 자상하게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바울에게도 지금 이렇게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따라서 바울의 그릇을 사이즈를 넓게 하시는 거예요. 또 크게 하시고 또 높게 하시고 또 깊게 하시고 또는 길게 하시는 그릇을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담아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릇을 크게 하려면 교육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훈련과 교육이 그런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지금 우리 아미 교회가 제가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이 하잖아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의 이런 설교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은 소화하기 힘든 설교 스타일이에요. 아무나가 듣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도록 주님이 이끄세요? 여러분들의 그릇을 이 수용하는 그릇을 조금씩 사이즈를 크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AMI 식구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릇이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 길다는 것은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시간관이에요. 이런 그릇으로 이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있는 황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스타일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릇들이 커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생각을 변화시키면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점령할 수 있어요. 세계관이 변하면, 가치관이 변하면, 여러분들의 그 궁금한 부분을 그 감성을 건드려서 눈물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해 주는 매일. 예?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나의 고민이 해결된다. 이런 수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관이 변해버리면, 나의 큰 이 세계관이 생기면은 큰 숲을 보기 때문에 나무를 내가 볼 수가 있고, 나의 매일매일의 문제들을 내가 볼 수 있고, 그 문제들을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인가를 보게 되고, 내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건강의 문제에서도 극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성 문제에서도 이것을 내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각이 변하면은 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 산고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이 정치 문제들, 경제 문제들, 지금 이 모든 이 정권, 뭐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되느냐, 그것도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되든 주님의 창중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짐승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당연히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이 세상은 복잡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 큰 그림을 보는 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그림을 이걸 보질 못하면은 그냥 새벽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무슨 집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예? 북한 김정은이 저 새끼 빨리 죽어야 돼. 이 죽게 하십시오. 지금 자꾸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 이 독재자 이놈들 이거 뭐 없애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 수준에 머물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아하 이런 것이 당연히 있게 돼 있구나. 왜? 예수님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잡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이 파도 속에서 큰 그림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눈의 시각의 윤활유를 가지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서 큰 그림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매일매일 일어났던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이 자질구레한 문제들, 교회에서 일어났던 개척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 에베소교의 문제들, 그걸 향해서 편지를 쓰셨어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편지 해결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편지 속에서 보면 항상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래요? 큰 그림을 보면서 그 문제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보는 사람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평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땅끝을 바울이 어디까지 봤어요? 남유럽까지 본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러고는 세상 떠났어요. 그렇지만 이 남유럽에서 복음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중간 유럽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북유럽까지 올라갔어요. 거기까지 올라간 것이 종교개혁 때까지예요. 종교개혁 때까지, 1517년이죠? 그때까지 복음은 유럽에만 멈춰 있었어요. 그게 땅끝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제 그 안에서 크리스천들 중에서, 유럽에 사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제 땅끝 개념을 이제는 아프리카도 땅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영국과 화란과 불란서와 이태리와 독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거기에 미셔나리들이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는
거기에 인디언들이 살잖아요. 그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을 향해서는 거기가 땅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국과 불란서의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걸 식민지할 때 따라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분들은 땅끝을 중남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를 식민지화할 때 크리스천들이 따라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중남미가 로마 카톨릭화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동과 인도와 중국과 필리핀, 일본, 우리 한국, 이 아시아 쪽, 중동에서부터 쪽에서 아시아 전반 쪽을 또 땅끝으로 본 개념들을 가진 분들이 영국 기독교인들과 미국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쪽 지역에 선교사들을 내보냈던 것이요. 특히 화라는 화란 사람들은 인도네시아가 땅끝으로 생각하고 그쪽에다가 미셔너리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예? 땅끝의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지구본이 땅끝으로 돼버린 거예요. 지구본이. 예. 여기까지 오는데 2000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2000년. 예. 주님께서는요. 이 유럽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했어서 이렇게 지구본 전체를 복음화하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마음을 딱 잡수셨던 거예요. 유럽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일 때문에 마게도니아 비전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마게도니아 비전은 유럽 사람들을 앞으로 1500년 동안 복음화를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구본을 복음화하는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바울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마세도니아 비전을 이 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세요? 네?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마게도니아 비전을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왜 유럽을, 유럽 사람들을 우선시 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사람들이니까 비두니아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 갔다가 아예 아시아 쪽으로 이 팀들을 옮기셨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왜 유럽 쪽으로 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들 대답해요. 제가 아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보냈으면은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힌두의 그 우상들, 불교의 우상들이 하도 세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하셨다라고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유럽은 그럼 그런 게 없었나? 오, 더 강한 놈들이 있었어요. 히랍 신화, 로마 신화, 그 신화 속에서 바벨론 종교가 거기에 깔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만만치 않은 제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럽으로 돌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저는 그래. 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한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럼 첫째, 마태복음 20장 15절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다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요거 꼭 여기 뭐냐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20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요 대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은 다 내 것인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출애굽기 33장 19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나중에 바울이 또 인용했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또는 바울에게 그랬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 자는 내가 정해서 은혜 베푸는 거고 자비를 베풀 자도 내가 원해서 베푼다. 그래서 일방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요 성경 구절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에. 우리 알다시피 토기장이의 비유는 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예수님이 토기장이시다. 그 흙을 가지고 내가 긍휼의 그릇도 만들고 저주의 그릇도 만든단다. 그러니까 내가 주권적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말아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드렸어요? 세 군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요. 자, 이 유럽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과거 2000년 동안 복음 전도 족속들로 예배하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 일을 하려면은 이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철학적으로, 또는 종교적, 신학적으로 우수해야 돼요.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머리 구조가 우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우수성을 유럽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 땅끝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땅끝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이런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 후에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점 이제는 영적으로 퇴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어느 정도까지 쓰시다가 말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유럽이 퇴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폐하면서 이런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철학, 신학이 동시에 같이 퇴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두 짐승 세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은 옛날 유럽이 아닌 거예요. 예, 옛날 유럽이 아닌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이제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요 이 땅끝이 어딘가라는 개념이에요. 땅끝이 어딘가. 예.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선교학자들은 땅끝을 두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두 개념으로. 첫 번째 뭐냐면요. 땅끝은 지리적인 측면에서의 땅끝이에요. 지리적인 측면에서. 예. 다시 말하면 지역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땅끝이 끝까지 안 간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선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땅끝이.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땅끝이 점령돼 가고 있어요. 두 번째 개념의 땅끝이 뭐냐면요. 족속 측면에, 족속 개념이에요. 이것이 소위 미전도 족속 개념이에요. 이것이 근대 와서 20세기 말부터 와가지고 이 족속 개념도 땅끝이다 보는 거예요. 족속 개념도 땅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가 결론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 알다시피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니 그제서야 이제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똑같아요. 이 족속 판타타 에트네, 우리 알죠? 에트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 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족속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땅끝이 아니고 이 족속 측면에서 그 모든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받지 않은 족속들까지, 끝까지 모든 족속에 갔을 때 땅끝까지 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속 개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선교를 직접 공부하며 이제 가르치며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선교를 경험하면서 이 땅끝 개념을 이 두 가지로 저는 경험을 하고 실제로 이 땅끝 개념을 우리 사역에 적용해 왔던 거예요. 이 두 개념으로, 두 개념으로. 특히 오늘날 이 두 개념 가지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1990년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그 지코위라고요. 세계 선교사 한 5,000명이,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5,000명이 모이는 그 큰 세계적인 대회인데요. 목적이 뭐였냐면 이제 미전도 족속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시키느냐, 땅끝까지. 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교대회를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준비위원회에 제가 실행 총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세계적으로 제가 경험하도록 주님이 저에게 그걸 주셨어요. 이런 걸 쭉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뛰어보니까요. 아하,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전도 족속을 복음화하는 것이 이제는 우선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땅끝은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갔어요. 문제는 물리적인 땅끝이 아니고 족속적 땅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각 나라의 족속들, 미전도 족속들을 기독교 복음화가 된 나라로 인구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인구 이동을.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예전에 독일이나 불란서나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대거 유럽으로 이동하는 일들이 과거 한 3, 40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이 또 미국을 좋아하잖아요. 미국과 캐나다에도 대거 전 세계의 족속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저는 한 30년 전부터 이쪽 분야에 이제 많이 관심을 두고 이런 사역을 해오다가 제가 이제 캐나다와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그 전 세계에 지금 미전도 족속들이 이 땅에 모여드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예, 이 미국과 캐나다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관심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도 가지만 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요 사람들이 복음화가 된 후에 요 사람들을 자기네 민족으로 재파송시키면 되겠다. 이러면 선교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효율성도 훨씬 높고 요 개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한 20년, 한 30년 전부터 이 개념들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쪽 분야에 저는 전문가라서 저쪽에 미국과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제가 이런 일을 직접간접으로 해왔고 강단에서 가르치고 도전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제가 했어요. 하다가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아시아 지역의 신학교나 목회자들 세미나 하러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방학 때 되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방학 때 제가 오는 거예요. 와서 꼭 한국을 들렸다가 이제 내 나라니까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갔다 올 때도 한국에 딱 들렸다가 또 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들려서 잠깐 저게 볼 때마다 그 당시에 한 30년 전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요 소위 미전도 족속 사람들이 노동자로 많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 눈을 뜨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내주는 이 사람들 좀 섬기십시오 하면은 관심 있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나만 그냥 외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루는 제가 어느 외국인 선교를 하는 이름 없는 목사님이 그분이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야기해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한 30명이 모였는데 새까만 사람들 뭐 각 나라 사람들 여기 다 앉아 있어요. 보니까 그냥 저에게는 그것이 그냥 다이아몬드처럼 보여요. 예, 냄새 많이 나지만. 예, 그러면서 요 사람들 이 땅 특히 우리 한국 땅에 이제는 아시아 지역과 중동 지역을 향해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으로 주님이 지금 세운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기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항상 이 사람들 주님이 보내주시네 하는데 하루는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여기 오는데 웬 외국인 상대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이렇게 외국인 지금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앉아보면 성령님이 마음에 그런데 저분을 너희들이 지도자로 모시고 저분이 너희들이 섬기는 일에 가이드 해줄 거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자꾸 온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항에서 도착했는데 내가 왔다는 걸 알고는 나를 만나자 그러니까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섬기는 그 당시 한 10명 정도의 외국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소중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섬기는 학생, 이 교인들 중에서 돈 버는 걸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네가 하나같이 황 목사님이 이분들을 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한테 와서 그 제안을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딱 듣고는 식당에서 젓가락을 딱 놨어요. 혼자서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황 목사야, 너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족 다 던지고 너 여기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탁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섬기고 여기에서 이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당장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서 한 일주일 후에 만났다. 한 10명 정도 데리고 왔어요. 식당에서. 자, 양재동 어디 식당에서.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10명 정도 앉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인도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뭐 네팔, 인디, 여기 뭐 아시아 주르륵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날 보고 파스터, 우리를 좀 훈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내가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했는데 거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나 잠깐 좀 여기에서 좀 한 학기 쉬겠다. 그리고는 제가
이분들을 뭐하라 그럴 때 모았는데 웬 여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하고 둘이서 신천이라고 했죠? 저기 잠실님. 그 시장 바닥에 지하실을 빌렸어요. 자기네 돈 드리고. 지금은 내 그분들 지금 이름도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그분들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하실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방들 만들어가지고 잠자게 하면서 거기에서 목사님 가르치십시오. 이분들. 우리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그 약간만 지하실에서 비 오면 물이 막 차는 데서 제가 6개월을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날 보면 미쳤어. 저 황 목사님이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많은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네 시장바닥 사람들이 막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까만 사람들 여기다 갖다 놔도 우리 장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한 젊은 집사님인데 남동공단에서 병원을 하는 의사의 가정인데 그 집사님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애들 데리고 그럼 우리 병원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병원이 가정의들 보면은 뭐 방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방 하나를 내놓겠습니다. 그 내놔서 환자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남동공원 공단 그 병원에서 또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했어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날 보고 그러는 게, 목사님, 제 지금 이 병원에 지금 이 환자들이 막 불평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공항에 그 당시에 그, 여러분들 알죠? 그 DJ 정권 때 비서실장하고 국회의원이던 유재건 장로님이라고 있죠? 네. 이 장로님이 항상 나를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공항에 가면 항상 나를, 공항에 와서 나를 이제 픽업해서 이제 나를 또 숙소에 뭐 잠자는 데 인도해주고 하던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분이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오는데 날 보고 목사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게 조혜혁 목사님이야. 예. 네. 그러면서 목사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수지 이 땅 이야기하는 게 지금이야. 수지에, 이때는 여기 좀 논바닥이었어요. 논바닥이었는데, 그게 1997년에. 1997년이니까 IMF 있는 그 해. 네. 여기에 숙소가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주차장 뒤에 여기 숙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와서 주무시면서 주님이, 우리가 라이드는 우리가 해드릴 테니까 그 주무시는 건 거기서 주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분한테 연락하더니 성북동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주르륵 그 유장로님 부부와 저와 또 몇 사람 주르륵 해서 이분이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한테. 여기서 딱 보니까 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제가 좀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조 목사님 그런 거예요. 저희 이 집을요, 얼마 전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 엄마와 저가 이걸 수리해 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첫 손님이 저래요. 그래서 제가 그 첫 손님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 논바닥을 다니면서 기도를 해서 주님, 이 넓은 이 좋은 땅을 지금 인천에서 지금 그 병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학생들 한 10명 데리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인천으로 전철 타고 가면 1시간 반 걸려요.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한 제가 걸으면서 다녔어요. 한 몇 개월을 예, 다니면서 그러니까 누가 보면 내가 정신이 빠진 사람이었죠. 이 미전도 족속의 주님이 그렇게 정신 빠지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 주변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날 보고 그런 거예요. 특히 이 세상 학교 동기 동창 이 세상 사람들 교회 집사 장로들이 지금 날 보고 황 목사 너 미쳤니? 너 왜 가족들 던져놓고 여기서 이 짓 하니? 하면서 막 그때 제가 이렇게 불평 많이 들었어요. 웬만한 목사들은 저를 찾아보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제가
조 목사님이 마침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요. 와서 이제 자기네 그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 보고 하는데 내가 한번 부탁했어요. 이 땅을 제가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쓸 수 있도록 컨테이너 지어놓고 천막 쳐놓고 좀 하면 어때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제 땅이 아닌데 우리 어머니 땅인데요. 그래요. 그 어머니한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힘을 받아가지고 자기 팀들하고 같이 버켓도 열어가지고 컨테이너를 사놓고 천막 쳐놓고 그것만 해도 몇천만 원 들어가요. 컨테이너 하나가 보통 300만 원 막 이래요. 그 왜냐하면 그 컨테이너가 보통 컨테이너가 아니고 온돌까지 다 깔아야 돼서 잠자야 되는 옷. 그리고 또 클래스룸도 있고 숙소도 있고 저기 여러분들 컨테이너 봤죠? 다 없어졌죠? 그 컨테이너가 그때 컨테이너.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쪽으로 다 옮겨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네? 이 건물을 하면서 제가 조 목사님이 돈을 많이 댔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자. 그래서 제가 위성방송국을 차렸어요. 그래갖고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에다가 무료로 위성방송을 하자.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는 이 학생들을 이제 5층에, 4층에 올려놓고는 그 4층에 올라가면 기숙사용으로 다 돼 있어요. 이 아예 학교 교육 시스템과 이 건물 지을 때 방송국 시스템으로 했어요. 그리고는 20년을 우리 신학생들을, 저희 미전도 족속들을 정성들여 우리가 섬겼어요. 그러니까 한 30여 명을 일주일 내내 밥을 먹이고 잠재우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 들어가요? 얼마나 먹어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주변에 자기 친구들 아는 사람들에서 그냥 매일마다요 한 1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서 들끓었어요. 얘들 밥 해주느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에? 하나이가 오면 한 4년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약간 300명 정도가 졸업해가지고 40개 나라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깔려있는 거예요. 그중에 한 20명 정도는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서 자기 나라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목회, 몽고 목회, 스리랑카 목회, 뭐 파키스탄 목회, 이란 목회, 구르드족 목회, 뭐 네팔 목회. 그래서요, 우리 아미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지만 이 한국 땅에도 지금 주일 이 시간에도 20여 군데에서 예배를 보고 있어요. 각 나라 언어로 우리 졸업생들이.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이 저에게 이 미전도 족속 복음화의 이것을 주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역에 많이 동참했던 분들 끝까지 간 사람들이 여기 좀 앉아있어요. 몇 사람? 끝까지 간 사람. 또 중간에 오셔서 10년 이상을 저희들과 같이 있는 분들 여기 많이 앉아있어요. 요 근래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관심 있는 주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중심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게 하면 엄청난 큰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저는 대강은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쓰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요, 황 목사님이 나이가 있는데 지금 이 나이 되면 꼬그랑 할아버지 청드름 돼야 되는데 가면서 더 젊게 만드셔. 그래서 힘이 더 생겨.
그런 거, 아, 주님께서 앞으로 한 100세까지 이 사역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장기전으로 들어갑시다. 예, 장기전으로. 뭐, 자질구레한 조그만 이런 시시한 일들 가지고 내 앞에서 뭐, 이거 골치 아픕니다. 목사님,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는 큰 그림을 보고 이 지구의 모든 인류들을 보고 있고 미전도 적성을 내 한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 교인들도 머지않아 그런 시각자들이 될 거예요. 지금 돼가고 있어요. 제가 보면요. 아멘이요? 그런 사람들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건물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지어진 건물이에요. 예. 제가 이것을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기 와서 이 목회할 생각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 결론적인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우리는 이 세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으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 그 예수님의 음성은 얘들아 너희들 나무만 보지 말아라. 숲을 봐라. 그러니까 황 목사야 내가 보내준 이 사랑하는 네 이 형제 자매들 내 자녀들 주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 엄청 사랑하지. 내가 보내준 이 네 자녀들을 숲을 보도록 교육시켜라. 마게도니아 비전을 딱 보고는 바울처럼 고작해야 터키 지방만 보지 않게.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와 아가라 보고 나중에 가서 로마 도시를 보고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바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차근차근히 너도 황 목사야 내가 보낸 네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차근차근히 전 세계의 미전도 족속을 가슴에 안는 사람들로 만들어 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바 공부하고 있고 제 설교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이걸 본 자들은 마지막 때 추수꾼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엄청난 일들을 하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이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숲을 보시지 나무 쪼가리를 보고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면서 친구 삼으시는 것은 이 나무를 보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3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제는 내 음성을 듣고 예, 나가라 명하신다라는 것은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육체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미전도 족속을 내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고 헌금하시고 이런 일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들 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많은 우리 지금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에 참여하고 있고 이제 비디오로 오디오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또 하고 있고요. 이런 성서적 시각자를 가진 사람이 참 지식인이고 참 명철자고 참 지혜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지식인은 참 명철자는 참 지혜인은 이 시각을 두 시각을 보는 거예요. 이 나무도 보면서 동시에 숲도 보고 하면서 나무를 볼 때 일어나는 내 개인적인 문제들, 가정 문제들, 자녀 문제들, 재정 문제들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걸 보면서도 그냥 세계관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은 두 짐승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짐승 사건을 보면서 큰 그림을 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조그만 것들을 그냥 소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속 주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가치관, 세계관을 주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것을 나누는 자들이 되도록, 직접 나누기도 하고 디지털 미셔널에도 나누기도 하고 이 나누는 자들을 됐을 때 주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더 은혜를 많이 내려주실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누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모든 만유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엄청난 통치자이심을 항상 묵상하면서 이 통치자 되시는 분이 나 가까이서 나와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숲을 보면서 또 조그만 요 나무 하나를 보는 이 시각. 자칫하면 큰 숲을 보지 않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남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비전도 족속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럴 때 이 두 짐승 세력이 까불고 있다는 것을 큰 그림 속에서 보시면서 나를 지금 보시고 요 지금 현상을 보시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고 지식자가 되고 명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